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1996년 10월에 출고된 현대 갤로퍼 차량. 요즘에 이제 리스토어에서 많이 타고 다니죠. 이쁘게 해놓고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주행거리는 36,792km 탄 차량이고요. 판매금액은 850만원.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좁게 탈 수가 있나? 우선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1996년 10월 31일 출고, 1996년식 수동 미션. 주행거리는 36,733km. 하지만 단순수리 있음, 사고 있음. 사실 요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사고는 큰 의미가 없죠. 다 외관만 교환된 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없고, 냉각수준수 없고, 미션 쪽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요. 뭐 성능 기록부 상으로는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우선 사실 이 차의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죠. 실내외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와, 휠 4개 타이어 4개인데 딱 한눈에 보이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엔진룸이고, 아, 실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고. 와,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6,728km. 잠시만요. 맞나? 36,700 맞구나. 맞고. 아, 제 눈이 의심이 가가지고. 수동 미션이고요. 수동 미션이고. 와, 미션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네요. 약간 우드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긴 조수석 사진이고요. 여긴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쪽에도 이제 우드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시트도 약간 금파랑인가 남색? 약간 그런 색깔로 이제 가죽 시트를 씌워놓은 거고요. 너무 이쁘게 잘 꾸며놨네요. 아, 핸들이고, 이건 온도 조절 뭐 그런 거 같고요. 온도계, 온도 측정계 같고, 이건 에어컨, 이건 뭐 라디오. 열선 시트도 이렇게 장착을 해놨네요. 이 당시에는 열선 시트가 없었는데 열선 시트 장착을 해놨고, 블랙박스 장착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트렁크 쪽. 와,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고, 진짜 소장하고 싶은 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1996년 10월에 출고된 1996년식 현대 갤로퍼 차량. 주행거리는 약 36,792km. 그리고 너무 이쁘게 꾸며놓은 차량이에요. 진짜 소장하고 싶은 차량이고, 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차량이에요. 판매 금액은 850만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